다음은 이호구님,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없는 방역 대책으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12월 6일부터 백신 접종 2차까지 접종 안 되면 PC방 등 헬스장 등 모두 출입 금지가 되어 자영업자는 손님이 끊어져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나 사지 마비 사망자도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부채는 제외 연소득 기준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건강보험 제도 때문에 체납자가 많은데 일정 기일이 지나면 통장이나 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보험공단에선 압류를 하고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신의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각종 건강보험 중산층 서민들까지 없애겠다고 그랬죠? 그거 안 냈다고 밀리면 또 압류가 들어와요. 맞죠? 그리고 저런 거는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아주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업소의 문을 시간제로 하는 건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건 자율에 맡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본주의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계약자유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이 자기 가게를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코로나가 나왔을 때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돼. 그럴 때는 문을 일정 기간 닫을 수밖에 없어. 한 일주일 소독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벌금 내면 돼. 알겠죠? 이렇게 과실 책임을 자기가 지면 되는 거야. 근데 코로나도 안 생겼는데 문 닫아. 몇 시까지밖에 못 해.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코로나 주사 맞은 사람이 오든 안 맞은 사람이 오든 그거 따질 거 없어. 당신이 환자 나오면 당신 문 닫는 거야. 맞아, 맞아. 이러니까 주인이, 아이, 코로나 주사 맞았습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 환자들을, 손님들을 체크해서 손님을 적당히 앉혀서 영업하면 되는 거야. 그게 자본주의의 3대 원칙에 있어요. 과실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데 왜 국가가 과실 책임을 지려고 달라들어? 남의 재산에 돈도 안 주면서. 내말 맞아, 맞아. 자본주의의 3대 원칙에 계약 지가 마음대로 손님 10명 오겠어 들어오세요. 계약 자유야. 계약을 왜 탓해? 국가가. 그래, 그래요.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면은 얼마든지 영업하는 거예요. 아, 건설을 받아가 아파트 무너지니까 건설을 하지 마라. 이러면 돼? 맞아, 맞아. 무너지면 건설회사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 그래요. 허가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무서워서 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통제는 헌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우리가 보장돼 있는 자본주의 3대 원칙, 정말 계약 자유의 원칙, 손님과의 계약 관계야. 들어오겠다는데 나는 업소 만들어 놨는데 들어오세요. 이거 계약이야. 그 자유야. 맞으면 과실 책임. 어머, 손님이 코로나를 옮겼네. 여러 명이 옮았네. 거기에 보상을 내가 책임져야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조심하겠죠. 과실 책임의 원칙. 칸칸이. 비닐로 뭐 막으면 돼. 그러면 이 손님 몇밥 먹으면 막아놓고 먹으면 되는 거야. 그 과실 책임. 그 다음에 소유권 절대 원칙. 아니 내 가게 내가 내돈 내고 하는 건데 왜 하라 말라 그래? 세금 자기들이 뭐 생활비 주냐?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우리의 헌법에 들어있어. 또 민주주의 3대 원칙. 행복 추구 원칙, 인간 존엄 원칙, 절대 공평 원칙. 근데 아니 행복 추구. 가게 문 닫으면 내 행복이 불행으로 다 바뀌어버려. 맞아, 맞아.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마음인데, 그걸 왜 통제하노? 보상을 줘야 돼, 그거 통제하려면은. 맞아, 맞아요. 그걸 통제하려면은 보상을 줘야지. 남의 행복을 짓밟는데. 그래. 인간 존엄의 원칙. 아니, 내가 장사를 해야 뭐 가장으로서 마누라한테도 대우도 받고, 어머니, 아버지 요양 병원비도 주고, 자식 학비도 줄거 아니야. 이거 장사를 못하니까 은행 이자도 못 내요. 그래, 인간 존엄의 원칙이 깨져버려.
존엄한 사람을 살 수가 없어. 이건 쫓겨다니는 신세야 그냥. 그래 한 700만 명이 지금 쫓겨다니죠. 어 그냥 도망갈 곳이 없어. 인간 존엄의 원칙. 마지막에 뭐가 남았어요? 절대 공평의 원칙. 어, 지하철은 빽빽하게 타고 다니라고 그러면서 메트로라고는 뭐 짰나? 맞아 맞아요. 어, 메트로 꽉 차고 다니잖아. 그런데 뭐 식당에는 사람을 못 오게. 그렇죠? 문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의 3대 원칙에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통제하는 것이. 그죠? 또 인간의 5대 원리, 우리 국민의 5대 원리.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이거 짓밟아버렸어. 그거 평등권이 있죠? 청구권 다음에가 평등권이야. 청구권. 야, 코로나로 누구가 통제했으면은 우리 청구권이라도 줘야지. 돈 내놔라 몇천만 원 줘야지. 그래, 안 그래. 임대료도 안 줘. 아무것도 안 주면서 문 닫아라. 청구권을 어긴 거예요. 평등권 어겼어. 뭐, 메트로는, 메트로와 가게는 뭐가 달라? 그래, 안 그래. 어, 이거 일단 버스는 왜 봐줘? 그러니까 이게 평등권 없어져.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 8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런 자유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자유를 왜 통제하노? 이해가죠? 그래서 내가 말이야, 그, 저, 복지 TV에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소상공인 대표 같다. 소상공인 대표만 나는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착착 꼼짝 못하게 해, 그냥 공무원들. 그래, 안 그래요? 뭐,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야, 면장을. 옛날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뭘 법을 모르니까 무조건 국민을 억눌러가지고, 야, 소상공인은 죽어도 싸. 장사하지 마. 이게 뭐요? 안 됩니다. 알겠죠? 방금 안 됩니다. 안 되죠 하는 이거는 노무현이가 많이 쓰던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고요. 어, 뭐 이렇게 했죠. 어, 그 말 할 때마다 생각이 나. 오케이.